뭐 차 팔게? 아니요, 그냥 찍는 거 그냥 할 일 없으니까. 할 일이 없으니까. 할 일이 많으면 내가 차 못 대게 하지, 잽싸게. 어, 좋네, 이거. 예? 이게, 야, 이 정도 디자인인데 이게 벌써 10년 됐단 말이야? 응? 아, 이런 게 참, 진짜 옥의 티야, 이게. 아. 몇 번 찔렀네, 이거를. 뜯을 줄 몰랐던 건가? 응? 뜯을 줄 몰랐나? 쑤셔, 어떻게. 잘 모르는 거지. 쑤셔. 시트가 좋더라고. 시트가 편해. 독일 소나타. 예? 시트가 편하다고, 시트. 난 이 차는 뭐 볼 건 없고, 그냥, 이 시계. 시계 좋고, 이 시트는 마치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듯, 예? 또는 애인이 뒤에서 백허그 해주듯 그런 느낌. 좋네, 시트가. 어, 편해. 예. 나 차 이거 말고도 K7도 한 대 더 있잖아. K7이요? K7. K7. 좋지, K7. 좋아, 이거, K7. 야, 요즘은 조사장. 세련됐지. 어? 몇 년식이야, K7은? 그건 좀 오래돼. 12년인가? 오래됐어. 아. 근데 똥, 이제. 똥차. 똥차. 야, 버튼 멀쩡해. 12년식을 좋아하네. 차문이 이렇게 열잖아, 이게. 네, 그거 좋아요. 그거 하나 좋아, 이거. 이쁘다. 예? 디자인은 좀 앞서갔네. 디자인이 좀 앞서갔네. 이때 나온 차 치고는. 새로 나온 차라고 해도 일단, 그 뭐야. 얘보다 별로 디자인이 별로 이게, 어? 이게 안 바뀌었을 것 같아. 그쵸? 어, 저 피디도 저 낮추면 안 돼요? 이거. 골프 옷이야. 안 된다고요? 골프 칠 거야? 예? 골프 칠 거야? 골프 안 치지만 저거 입고 돌아다니면은. 냄비들이 달라붙지. 100온도 너 안 맞아. 아, 안 돼요. 100이다. 이쁘네, 이게. 라인 들어간 게. 에? 괜찮은데, 이거? 이쁘네. 이 차가 또 좋은 게 단순해. 안에가 얘는 다 똑같다고만. 예? 복스바겐. 단순해요. 안 망가져. 복스바겐에서 진짜 차가 아삭한 건 난 그거야. 골프랑 파사트. 아니 저 뭐야 이게? 페이튼. 페이튼 좋지. 그거만 좋아. 맞아. 네. 딱 안 해. 그리고 뭐 GTI 뭐 이런 거. 프레그십 세단이잖아. GTI 페이튼. 그리고 또 뭐 있지 또? 저 티구안. 티구안 아니 그거 말고 저 특이하게 만든 차 있는데 그거. 어, 뭐. 아 저기 비틀. 아니 그거 말고요. 그거 저기. 파사트랑. 그쵸 뭐 그 좀 GTI하고 어. 그다음에 그거 뭐지 골프하고. 이게 CC잖아 그리고 이게. 그거 합처럼 거. 그 합처럼 거 비슷한 거. 뭐더라 그게? 있는데. 파사티 시로콘가? 지금 새로 나온 거 시로콘. 그거 좋죠. 괜찮아. 그거 좋아 이거. 걔네들이 잘 만들어. 근데 소나타급은 못 만들더라고. 아반떼 소나타급 못 만들고 딱 아이서티급은 잘 만들더라고. 좋네. 예? 이쁘네. 아 이것이 내가 사고 싶다. 응? 노래방만 몇 번 안 가면 되잖아. 그렇죠? 노래방 한 달에 노래방 두세 번 안 가면 되지. 친구 새끼 만나면 꼭 노래방 가게 되대. 아. 썬루프도 있고 좋네요. 에? 와 좋다. 응? 안에는 좀 앤틱한데 껍데기는 좋네. 아, 또 이 블랙이 들어가 있네. 블랙이 들어가 있고 열면은 오, 야, 껍데기는 신형이네. 예? 이쁜데요 디자인이 껍데기는. 껍데기는 이쁜데요. 실내로 갔을 때 이제 그거네. 올드 하지 뭐. 예. 이 정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 K7이 잘 만드는 거야, 그쵸? 12년식이면 그 빵빵한 차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디자인 빵빵한 차. 통통한 차. 레코 K7? K7, 예. 12년식이면 그 빵빵한 차. 못생긴 차. 썬루프, 위에 썬루프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썬루프 없어?
그 무드등 상가 무드등? 무드등도 없어요? 옛날 거라니까. 전에 K5도 12년식이고. K5 팔았지. 12년. 이거야, 이거. 아. 앞에 괜찮잖아. 네, 앞에 괜찮죠. 이뻐요, 그래도. 그 차가. 넉넉하고. 예, 잠깐만요. 마지막 한 번만 더 찍고. 아, 이런 거는 좀. 이거 잘못됐어. 내가 이거 개선을 해야겠다. 내가 이거 잘못됐어. 내가 이거를 좀 뭐. 도색을 해서 만들어야겠다. 야, 이거. 뭐 사사게? 사서 내가 만들면 잘 만들 수 있는데. 이것도 싹 칠해서 이렇게 피아노 블랙으로 싹 칠해버리고. 응? 랩핑 이런 거 그딴 랩핑 땡 하지 말고. 이게. 다 빠져버렸네.